이제 아침에 되게 무슨 맨날 난리니 너 진짜. 아, 엄마 빨리. 자 신나 아침에 나가면 되시나. 자 얼른 이제 가자. 어제도 색종이랑 가위 안 가지고 와서 의찬이 거 빌렸었잖아. 안 되겠다 미달이. 뒤에 나가 서 있어. 너 학교 안 해줬어? 어. 그러니까 엄마 깨울 때 좀 제깍제깍 일어나라니까 그냥. 엄마 나 근데 오늘 무채주머니 안 가져서 교실제에 나가 있었다. 또? 아니 너 어떻게 맨날 준비물 이렇게 까먹고 그냥 가니? 아까 준비물 없냐고 그러면 없다 그랬잖아.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문명그릇에 가갖고 사든가 그래야지. 돈이 없잖아. 돈이 없어 엄마한테 전화를 하든가. 아, 최차 시간인데 그럼 어떡해. 어, 진짜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뭐 찾으세요? 다른 게 아니고요. 저 순풍산부인과 집 큰딸인데 저 아시죠? 아, 네. 다른 게 아니고요. 제가 뭐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. 저 얘가 요 앞에 학교 다니는데요. 준비물을 좀 잘 까먹고 갔거든요. 뭐 좀 달라 그러면 외상으로 좀 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. 네. 외상값은 제가 자주 들려서 드릴게요. 네, 뭐 그러세요. 제가 잘 적어놓을게요. 고맙습니다.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엄마, 나 이거. 아, 뭐? 아, 이거 먹을래, 이거. 알았지? 앞으로 준비물 안 가줄 때마다 저 아줌마한테 달라고 그러면 돼. 알았어. 오뚜기 문방구야, 알지? 알아. 미달아, 너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 가져왔어? 어? 오늘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 가져오는 날이야? 그래, 바보야. 오늘 그리기 들었잖아. 아, 나 까먹었다. 야, 너 어떡해. 준비물 안 가져오면 또 선생님한테 혼나잖아. 어? 아, 맞다! 야, 어디가? 아줌마, 아줌마! 아줌마! 어, 너 왔니? 네. 아줌마, 저기요. 스케치북하고요. 크레파스 주세요. 어. 크레파스, 스케치북. 네. 또 필요한 거 있어? 네, 아줌마. 잠깐만요. 아줌마, 이거요. 아, 그래? 네. 괜찮아. 야, 너도 이거 한 잔 먹어. 야, 너 돈 없다며? 야, 괜찮아. 난 여기 오면 무조건 공짜야. 야, 크레파스 되게 좋다. 좋지? 나 이거 오늘 아침에 오뚜기 문방구에서 공짜로 얻었다. 진짜 이거 공짜로 줘? 어, 나만 다 공짜야. 나 오뚜기 문방구 가면 무조건 다 공짜야. 뭐 정말이야? 야, 미달이나 오뚜기 문방구 가면 뭐든지 다 공짜래. 정말이야? 여보세요? 예, 전데요? 아, 안녕하세요. 여기 오뚜기 문방구인데요. 오뚜기..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웬일로? 저기 오늘 오후에 미달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잔뜩 외상을 하고 갔거든요. 정신이 없어서 다 죽으나니까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. 예? 아, 아니 뭘 얼마나 가져갔길래... 예? 98,000... 엄마가 준비물 안 가지고 있을 때만 외상하라 그랬지. 어디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사주라 그랬어. 공짜라 어? 그렇지. 공짜도 무슨 공짜. 엄마가 다 돈 내야 되는 건데. 엄마 공짜라고 그랬잖아. 아, 정말 내가 무슨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도 엄마한테 죽을 줄 알아 그냥. 누구는 화면 이름대로 누구 내가 사줬어. 신선심하고 김우찬이만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안 가고 우리 반에 다 갔어. 뭐? 어저께 미달이하고 같이 문방구에 가서 선물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? 그러면 손 내리고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여기 계신 미달이 엄마한테 자기가 뭘 받았는지 차례차례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알았죠? 네! 야, 너는 뭐지? 필통이야. 필통? 어떤 필통? 요술공주 핑크 사야 돼. 요술공주 핑크. 2,000원이거든? 2,000원이니까 엄마한테 내일 꼭 좀 달라고 그래라. 어? 네. 알았지? 아, 그럼 너는 뭐니? 전 루루 주방 세트요. 루루 주방 세트면은... 저 미달이 어머니! 예!
저 공은 얼마죠? 공 어떤 저 탱탱볼이요? 얌체공이요? 탱탱볼이요. 탱탱... 1,500원이에요. 예. 예. 뭐라 그랬지? 가을 루루 주방 세트요. 루루 1호니 2호니? 2호요. 2호? 그럼 15,000원이거든. 엄마한테 꼭 얘기해라. 네. 2호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너는 뭐지?